I like to eat 마라탕 해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면 그게 합격 요소야. 에미레이츠를 가려면 영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코노미 승무원한테도 받아봤고 1등석 승무원, 그리고 부사무장 승무원까지도 다 받아봤는데 혹시 교관님께서는 한국의 승진생들의 양성에 혹시 기여하실 생각은 없는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나는 대답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를 전문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후배님들이 참 많기 때문에 단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굳이? 왜냐면 인터넷만 봐도 정보 포화 상태야. 그러면 디테일한 것들은 내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정작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몰라서 과외라는 거를 하는 거거든. 근데 MLH에서는 준비된 승무원의 자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데려가서 내가 교육시킬 건데 왜? 그래서 언어가 되고 그 말은 지금 영어는 잘해야지. 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 그리고 승객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동료들과도 대화가 가능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될 줄 아는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또 인터뷰가 사실은 제일 쉬워. 서비스의 그 성향만 보여주면 되거든. 그러면 합격을 해서 가.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합격이 됐다고 끝이 아니거든. 거기부터 시작이거든. 그게 시작인 거야? 가서 내가 가르치던 SAP가 가장 첫 인덕션 다음으로 시작되는 교육의 과정인데 한국 용어라는 거는 제3의 언어야. 그러면 그 제3의 언어를 영어로 풀어서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제3의 언어, 한국 용어를 가르쳐주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입사까지가 가장 쉬운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맞아. 입사하고 나서 교육받을 때도 혹시 그 시험 성적이 미달이라고 하면 혹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도 하는지? 발생도 하는데 그 전에 기회는 많이 줘. 일단 시험 얘기만 했을 때는 SAP 같은 경우는 시험을 1차 시험을 봤어. 근데 80점 이상이 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 재시험을 보게 해줘. 재시험을 보는데 또 안 됐어. 그럼 또 재시험을 보게 해줘. 근데 안 됐다? 그러면 빠이빠이군요. 라기보다는 그 뒤에 오는 배지에 넣어줘. 그래서 그 교육을 다시 일주일 동안 듣게 해줘. 그때 떨어지면 굿바이가 되는 거야. 에미레이츠가 되는 거군요. 왜냐면 시험을 한번 떨어질 때마다 워닝이란 걸 받거든. 그래서 1차 워닝, 2차 워닝, 3차 워닝이면 굿바이야. 근데 워닝이라는 게 퍼포먼스적인 게 있고 그리고 컴피텐시 베이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달라. 그래서 뭐 시험을 못 봐서 워닝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꾸 주기적으로 지각을 한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워닝이라는 게 올라오거든. 그것도 3차가 되면은 굿바이야. 교관님 같은 경우는 승진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 네. 멘탈. 첫 번째가 멘탈. 그럼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 에메리츠를 넘어서 내가 인생에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되거든. 그리고 MLH를 정말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입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게 된다든지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 그 뒤부터는 내가 세우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 특히 타이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그러면 내 인생이 무너져. 그러면 계획이 없고 그 무너져 있는 시기를 가지고 갈 때에 아까 얘기한 제일 중요한 자존감이 또 없다. 그러면 멘탈 힘들어. 근데 요즘 세상에 뭐 안 있는 사람 없지만 그거를 과연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정확하게 더 인생 정말 종착지까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는 뭐를 하고 그 아래에서는 뭐를 하고 그 아래에서는 뭘 하고 근데 그 서열을 내려와다 보니 거기에 MLH가 있다? 그럼 MLH가 끝났으니까 그 윗단계가 이미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거든. 근데
에메리츠가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 남들과 많이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혹시 부가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국의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도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손을 내밀어 주는데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돕지 않아. 고마움을 그 몰라. 모르니까. 그리고 뭐 가치를 알아라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내 가치를 알려면 너가 대가를 지불해라 이것도 내가 원치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단지 그들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뭐고 그리고 원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 맞죠. 맞는 방향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배우고 습득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승무원이 끝나고 나서 넥스트의 삶이 뭔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리가 잡기 어려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리 잡기 힘든 거는 외항사 출신이라서 더 그런 게 있는 게 처음에 한국을 들어오면은 오래 살았던 승무원으로 더 한 게 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금을 안 내고 월급도 받았잖아. 그럼 한국에는 국세청에 백수로 등록된 거랑 똑같아. 벌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 한국에 세금 신고된 것도 없고 뭐 보험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수년 뒤에 신용카드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우리나라 막 고등학생들도 내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거든. 근데 나는 막 확인 전화 오고 그랬어. 그래서 집 사고 집 담보로 신용카드 만들고 막 차 사고 차 신용도 막 있으니까 카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지. 그렇게 쌓아가기 시작한 거야. 제가 알고 있기로 교관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차를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신 그게 사실은 한국 상식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 차가 국산 차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말하고 싶어. 뭐라고? 한국에서는 외제차, 벤츠 막 이러는데 이게 사람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게 두바이에서는 국민차같이 다니는 게 벤츠야. 그래서 큰 생각 없이 벤츠 그리고 차는 나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안전이잖아. 그래서 튼튼한 차를 사야지. 그래서 벤츠 SUV를 샀고 론 이런 걸 너무 싫어해. 대출. 그래서 그냥 현금 주고 샀지. 일시불로. 혹시 후회는 안 하시나요? 아니. 마지막으로 혹시 교관님이 채용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신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발. Please. 면접 질문 달달달 외워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누가 적어준 답변이 아닌. 항공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 이런 말 듣는 거 좋아해. 물론 okay. Consider it as an advice. But be yourself. Please be yourself. 영어 단어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단어 쓰지 않아도 돼. 단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내 얘기를 하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 콩글리시로 I like to eat 마라탕 해도 밝고 재치스럽고 면접관에게 딱 나라는 이미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이미지, 외모가 아니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면 그게 합격 요소야. 경쟁자가 200명, 300명, 심지어 많을 때 500명까지도 있죠.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3명, 4명.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달달달달 외우는 또 공통된 답변을 다 하는 거는 면접관들이 지겨워.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거기서 그 대다수의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안 받는 학생들보다도 많잖아. 퍼센테이지가 많죠. 그러면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갖고 오는 대답과 유형들이 거의 비슷할 거야. 그리고 면접이라는 그 스트레스는 당연히 갖고 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여주기보다는 안 까먹으려고 내가 외운 거를 대화가 아닌 일방적으로 외운 거를 읽는 로봇 같은 이미지를 많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싫은 거야. 근데 그 많은 대다수 중에 몇 명은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이 올라가. 그리고 나 영어 잘해? 내 말 들어? 그룹 디스커션 하는데 내 말만 많이 하고 주도해서 가려는 사람은 다 떨어져. 왜냐면 승무원의 직종이라는 거는 듣는 서비스업이야. 보여지는 걸 봤을 때. 그러면 80% 이상은 듣는 사람이어야 돼. 내가 늘 뭐 대학 강의 가서도 얘기해 주는 게 8:2라고 얘기를 하거든. 8은 듣고 2는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은 딱 하나야.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상황. 즉 emergency situations. 내가 리딩을 해서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되고 지시사항을 내려야 할 때. 그 외에는 서비스야. Sure, how can I get you? How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May I assist you? Would you like to have additional drink? 근데 내가 막 더 말을 해. 그러면 승객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룹 디스커션도 내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팀원들이 말하는 걸 잘 경청을 하는지 내가 계속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가 탁 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하는지도 보거든. 그게 팀워크야. 그리고 누가 말하는데 No, I think that's a bad idea. This is my opinion. 이게 아니라 Oh, wow, that's a great idea. How about so and so? 그렇게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도 줄 수 있되 더 듣기를 잘하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인성관을 보는 거지. 나 이제 이래도 돼? 자, 일단은 마무리.